Absolute value,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every pair of non-zero opposites, 그러니까 제로가 아닌 opposite들, dx가 붙어있죠. opposite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이런 것들이 다 non-zero opposite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하세요. 그리고 제로가 아닌 opposite들의 모든 쌍에 있었어 라고 하는 말이죠. The positive number is the greater. positive number가 더 큰 것입니다. ER이 붙어 있죠. 더 큰 것. The greater. On a standard horizontal number line. 그러니까 표준적인 수평의 number line 위에서. 그죠? The positive number is always to the right of the negative number. positive number는 항상 negative number의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죠? 이 negative number인데 어떤 negative number인가요? that is가 나왔네요. that is.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what하고 했었죠. 그죠? that is its opposite. 그러니까, negative number는 negative number인데 어떤 negative number인지 아니까? 이 positive number의 opposite인 negative number란 말이죠. 이 it를 가리키는 것은 it이 뭐죠? it은 positive number입니다. it, ds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뭐뭐써이 되는 것이죠. positive number의 opposite.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10 is greater than its opposite. 10은 이것의 opposite보다 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죠. On a number line, number line 위에서 10 is to the right of minus 10. 10은 마이너스 10의 오른쪽 편에 위치합니다. 그런 말이죠.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number line이잖아요. number line 위에서 보면은 10은 어디 있죠? 여기쯤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10은 여기쯤 있으니까 이 10이 플러스 10이 마이너스 10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The greater of a non-zero number and its opposite. 제로가 아닌 수와 그리고 이것의 opposite 중에서 더 큰 것 is called the absolute value of the number. 는 뭐라고 불립니까? 뭐뭐라고 불리웁니다. 불리는 것이 이 수의 absolute value라고 불리웁니다. is가 나오고 ed가 붙었죠? 이거는 이제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The absolute value of 0 is 0. 0의 absolute value는 0입니다. The absolute value of a number a. 어떤 수 a의 absolute value. 그죠? 보면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품사 of라고 하는 것 전치사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봤던 to 이런 것도 전치사고 그리고 for 이런 것도 전치사가 되는데 이거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써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의 absolute value. 그래서 이 전치사와 명사구가 합쳐서 앞에 있는 명사 value를 뒤에서 어떻게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사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사구의 구조를 이제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명사구는 우리 다음 이어지는 문법 시간에 자세히 분석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명사, 지금 value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입니다. 값. 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들, 이게 정관사라고 하는 더, 그리고 absolute 이러한 형용사들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급의 어떤 것들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형용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자주 봤던 that is와 같은 그런 절이 나와요. 그런 절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수 A의 absolute value는 is symbolized as 이렇게 이건 absolute value of A 이렇게 읽습니다.
A의 절대값으로 symbolized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s가 있고 뒤에 이드가 이디가 붙었죠. 그럼 표현된다. 수동의 의미죠. Since 10 is the greater of the two numbers 10 and minus 10. Since는 왜냐하면 뭐뭐 하니까 뭐뭐 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10이 두 수 10과 minus 10 중에서 더 큰 것, 그렇죠? The greater, 더 큰 것, 심으로, 그렇죠? 심으로. The absolute value of 10, 10의 absolute value는 10입니다. 그리고 the absolute value of minus 10 is 10. minus 10의 absolute value도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ositive number와 그것의 opposite, 혹은 negative number와 그것의 opposite, 이 하나의 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쌍 중에서 큰 값이 뭐냐니까 큰 값이 그 쌍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solute value of 10도 10, minus 10의 absolute value도 10. 따라서 절대값 absolute value로 따지면 10과 minus 10은 같아지는 거죠. 그죠? The absolute value of a positive number, 어떤 positive number의 절대값은 마찬가지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의 구성을 잘 보세요. 대부분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명사를 가운데에 두고 value가 가운데 있는 명사예요. 그 앞에 형용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the라고 하는 형용사, absolute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고, 그리고 뒤에서 전치사와 명사구가 합쳐져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치사구가 뒤에 수꾸며주고 앞에 수꾸며주고 뒤에 수꾸며주는 이것이 하나의 명사구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럴 때 이 the라고 하는 형용사는 좀 성격이 좀 특별해요. 이 어라고 하는 이것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것 둘을 관사라고 해서 형용사들 중에서 별도의 어떤 서브셋으로 뽑아서 내놨습니다. 관사로 가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형용사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 특별한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인데, A는 부정관사는 어떤 불특정한 다수들 중에 어느 하나, 막연한 하나란 말이고, 이 더는 어떤 특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한 어떤 파지티브 넘버의 절대값 하면은 이 절대값은 불특정한 절대값이 아니라 특정한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왜 특정하냐니까 이 녀석의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 녀석은 왜 불특정하냐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에서 그냥 끈져 오는 거니까 이렇게 부정관사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사구를 보면은 여러분 구성에서 보면 앞에는 정관사 더가 쓰이고 뒤에 전치사 over 뒤에는 부정관사 어가 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것과 불특정한 것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손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만 하나의 손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 부정관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럼 이제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특정한 것입니다. 특정한 것과 불특정한 것의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아주 특정한 사이죠. 굉장히 긴밀한 사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사이에도 없는 너무나 긴밀한 사이지만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때는 그냥 불특정하게 무수히 많은 남자들과 불특정하게 무수히 많은 여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바로 부정관사의 상태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되어서 나를 낳고 내 동생도 낳고 한 것이 바로 특정한 상태, 정관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명사구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 명사를 가운데 두고 앞에는 형용사들, 그 형용사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명사구로 구성되는데 이 명사구 역시도 보면은 명사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들이 앞에 있죠. 그 중에서 아주 특정한 역할을, 특별한 역할을 하는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 형용사들 중에서, 그죠? 그런데 이 명사구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있고
뒤에 또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치사구 속에 보면 명사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도 앞에 뭔가 꾸며주는 말들이 있고 뒤에 또 꾸며주는 말들이 막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사슬처럼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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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계속 연결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층구조라고 합니다. 이 계층구조 때문에 영어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계층구조도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반복되니까 우리가 다음 제2장에서 공부할 문법 시간에서 그런 계층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positive number의 절대값은 is입니다. The number itself, 그 자신입니다. 그죠? The absolute value of a negative number. Negative number의 절대값은 is the opposite of the number. 그 수의 절대값입니다. 잘 보세요.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쓰인 것은 딱 한 번 쓰이고 그 다음부터 이것을 언급할 때는 항상 정관사를 쓰고 있는 거죠. The number는 이 녀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부정관사 negative number 처음에 한 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언급할 때는 더 붙었고 더 붙었고 더 붙었고 이 the number이 가리키는 것은 이 a negative number가 되는 거고 the opposite가 가리키는 것은 이 숫자의 opposit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특정한 것, 특정한 것, 특정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은 관사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한 10번쯤 읽고 생각하고 또 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관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인데 형용사 중에서 좀 특별한 역할을 하는구나 보니까 다른 형용사들보다도 좀 순서도 앞에 오고 그죠? 어떨 때는 어가 쓰이고 어떨 때는 더가 쓰이는데 어는 처음에 한 번만 딱 쓰이고 나머지는 개를 언급할 때는 다 개를 언급하거나 그죠? 혹은 개와 관계가 있는 어떤 다른 녀석 이 녀석은 이 잘 보세요. A negative number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이 negative number의 absolute 값 이건 특정한 거 이것도 the number 얘가 가리키는 것도 바로 이 a negative number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니까 더가 붙었는데 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것들 the opposite은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정관사 더가 붙더란 말이죠. 그죠? 정말 재밌죠. 그래서 이 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문법 시간 그러니까 제2장의 문법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것과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absolute value of a number 어떤 수의 absolute value는 can also be thought of as the distance between 0 and graph of that number on the near number line. 선생님이 좀 끊어읽기를 제대로 잘 못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absolute value of a number can also be thought of as the distance between 0 and the graph of that number on the near number line. 이렇게 끊어읽으면 되겠네요. 어떤 수의 absolute value는 can be thought,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also be thought,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thought는 think에다가 뒤에 ed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be 동사가 있고 ed가 붙은 동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수동이 되는 거죠. 생각되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thought of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hink of예요. think가 ed가 붙어서 thought가 되었다는 거. 그러면은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로? 뭐뭐로서라고 하는 것이 as입니다. 뭐뭐로서 뭐냐니까 그리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는 그린데 어떤 그리예요? between 0 and the graph of that number. 0와 그 수의 그래프, 그 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 수를 표현하는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포인트도 그래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on real number line, real number라고 하는 숫자 체제를 표시하는 라인 위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명사구를 잘 보세요. 명사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구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문장이나 영어 표현에서 명사는 항상 명사구의 형태로 쓰이지 명사 혼자서만 쓰이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말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명사는 뭐예요? 이 디스턴스가 이 명사구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고 이 디스턴스를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가 the, 그리고 뒤에서 꾸며주는 전치사 구가 between zero and the graph of that number, 그죠? 이게 전치사 구인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전치사 구가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전치사는 이거고 그리고 명사구는 이 녀석이에요. 근데 명사구에서 명사는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을 앞에서 꾸며주는 말은 이 녀석이고 뒤에서 꾸며주는 말은 이 전치사구가 또 온 거예요. 그 전치사구 속에 또 다른 전치사구가 있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전치사구만 볼게요. 그럼 이 전치사구는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zero and the graph 이것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구죠. 전치사구, 명사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명사구에서 명사는 zero and the graph이고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전치사구가 또한 여기 of that number on the real number line 되는 거죠. 이것도 전치사구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그렇죠? 이 명사구에서 명사는 number, 이거 이걸 앞에서 꾸며주는 말 형용사가 되시고 이 number를 다시 전치사구가 또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치사구죠. 그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니까 이게 명사구고 이 명사구에서 명사는 number고 number가 되고 이 녀석을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the real number line 자체가 하나의 명사구네요. 명사네요. number line.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line이 명사가 되고 그리고 세 개다 the real number는 셋 다 라인을 꾸며주는 형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구 속에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전치사구 속에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명사구 속에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저 전치사구 속에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명사구 전치사구 명사구 전치사구 이 두 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마치 계단 탑을 쌓듯이 탑처럼 혹은 어떤 나무, 트리, 나무의 어떤 가지가 뻗어가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계층 구조, 계단 구조, 혹은 트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층이 구성이 되는지, 를 우리가 문법 시간에 자세히 보게 될 텐데, 딱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죠? 어떻게 좀 헷갈리잖아요. 뭐가 뭔지. 왜 같은 게 계속 반복돼.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한 번만 이해하면은, 딱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딱 한 번만 이해하면은, 앞으로 수천, 수만 번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천, 수만 번이 이렇게 명사구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계층 구조가 어떻게, 이런 계단이 어떻게 쌓여져 나가는지, 이게 전치사구인데, 그죠? 이 전치사구 속에 명사구가 있고, 그 명사구 속에 또 전치사구가 있고, 그 전치사구 속에 또 명사구가 있고, 이 계층이 쌓이는 방식을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는 아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이해를 언제 하느냐니까, 다음 문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제2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장을 10번, 20번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반복되고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답을 도출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 같죠? 먼저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야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bsolute value of 3는 equal 3. 그죠? The distance between 0 and P. The graph of 3 on the real number line shown below. 그죠? 자, 0과 P 사이의 거리. 그죠? the graph of 3 on the real number line shown below. 아래에서 보여지는 real number line 위에서 3의 그래프 in P. 그죠? P. 이 P가 이건 이 P네. 이게 P고 이게 지금 S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값은 뭐냐니까 잘 보세요. 0에서 플러스 3까지의 거리도 3유닛가 되죠. 하나의 유닛, 두 유닛, 3유닛. 그죠? 0에서 마이너스 3까지도
유닛이 하나, 둘, 셋이죠. 따라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닛의 숫자,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고 플러스 3의 절대값도 3이 되는 거죠. 이제 절대값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영어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아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마음속에 그런 다음에 선생님하고 다시 제2장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문법적으로 뜯어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짐작했던 것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딱 맞는지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죠?